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공식까지 나왔는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두산입니다. 어제 두산 계열사들이 일제히 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두산 밥캣과 두산 인프라코어는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어제 시장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는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매출이 3,980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고 매출의 경우에는 이 4조 5천억 원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더불어서 두산 그 자체 사업 매출과 영업이익도 개선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지난해와는 완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인데요. 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GS 리테일 장중에 실적을 공시했는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75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넘게 감소했습니다. 편의점 쪽의 매출은 괜찮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 슈퍼 쪽의 매출이 좀 부진했던 상황이고 또 개발 부분도 부진하면서 실적이 크게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GS 홈쇼핑과의 이 합병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이 합병 후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물류센터 6개를 신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1위 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기대감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어제 이 지난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담은 종목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단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서 4분기에는 14분기 만에 영업 최대 이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ESG 위원회 그리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밸류에 이션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 주가가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KB증권증에서는 하반기 OLED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인데요.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99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치를 12% 정도 상회한 수치를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매출은 소폭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호흡기 제품과 수출 부문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한미약품은 최근 증권사에서 성장 한계 도달했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미약품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좀 입장을 내놓았는데 성장 한계가 아니라 고실적 유지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